2013년 국내 증시의 마지막 날인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한 해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9.06포인트 오른 2011.34로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엔달러 환율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5년 만에 105엔 선을 돌파하고 이 여파로 100엔당 원화 환율이 5년 3개월 만에 1,000원마저 붕괴됐다는 소식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대비한 매수세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우려감에 1.72% 떨어진 137만 2천 원을 기록한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엔화 약세에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저가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고요. 또 정책적으로 또 엔화 약세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엔화는 더 약세 통화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우리 증시를 괴롭혔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대변수도 앞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지수는 전년 대비 0.3% 올랐지만 지난해의 9.4%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4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천억 원 줄었고 거래량도 1억 6천만 주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16% 이상 증가했지만 한국 증시는 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총규모로는 1조 2억 달러로 미국, 일본 등에 이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화답했지만 내년 2일 개장일을 시작으로 그간의 부진을 얼마나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